저한테 가끔씩은 물어봐요. 뭐 제일 상처받은 악플이 뭐였어요? 또는 뭐 기억에 남는 악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나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넘어가고는 했거든. 근데 내가 요번에 이제 풍자 살롱에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아 저는 이런 댓글에 너무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댓글에 정말 며칠간 운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많은 팬분들이 방송에서 저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왜 저기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할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댓글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내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 악플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기억에 남고, 그것 때문에 거진 한 달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댓글이 뭐였냐면은, 이내 방송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 씨발은 좀비년도 아니고, 그렇게 안 죽네. 막 이런 댓글이었어. 무슨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도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하고 있는데, 2년은 죽으라고 죽으라고 내가, 해더라도 사건, 사고에 안 들어간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남긴 사람이 한명 있었어. 사실 내가 방송을 하다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 막 이슈만 생기면은 나는 항상 그거를 해명을 해야 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의 그냥 솔직한 심정을 다 얘기를 해야 돼. 나는 항상. 나 혼자서 생각을 하기에도, 왜 나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뭐 유튜브 이슈든, 뭐 젠더 이슈든 뭐든, 왜 나는 항상 정통으로 다 두드려 맞아야 되나. 아닌데도, 응? 아닌데도 다 두드려 맞고, 나까지 피해를 다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막 힘든 것도 있었어. 물론 그래도 그런 이슈에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방송을 할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정통으로 내가 너무 피해를 다 두드려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난 힘든 게 조금 있었거든. 그러면서 아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그냥 망하기를 바라나? 아닌 거를 알면서도 저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런 행동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하나?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댓글이 달린 거야, 나한테. 그 댓글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냥 진짜 쿵 맞은 거 같았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드려 맞은 느낌이었어, 가만히 앉아있다가. 뒤통수를 탁 누가 때린 거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 댓글을 보는데 진짜로 담배를 한 10가치를 피면서 봤어, 그 댓글을 내가. 이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막별 생각을 다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이끌어오고 싶었고, 진짜 항상 조심하려고 했고, 그래도 지금까지 해당 사항 없어서 또 믿어주시는 팬분들이 그래도 안심을 하고 또 방송을 보실 수도 있었고, 나는 그거에 대해 그래도 나는 잘 대처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댓글에 저씨 좀비 같은 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다 피해 간다면서, 존나 꼴보기 좋다면서, 언제 죽냐면서. 근데 지금도 얘기하면서 내가 막 계속 막 떨려 지금 몸이. 왜냐면 나 너무 분해가지고. 그 댓글을 보는데도 그냥 내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서 솔직히 한 달은 너무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예민해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내가 뭔가 나를 너무 가두는 거야. 나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난 나가면 안 되고,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옥죄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한달 내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어머,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하는데도 혼자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넋나다니 듯이 방송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처울고 앉아있고, 유서방은 나보고 너 이거 상담받으러 한번 가자 이러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댓글 때문에. 너도 왜냐면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데 뭐 악플 받을 이유는 없잖아. 더군다나 뭐 성적 비하, 무슨 뭐 인격 모독, 이런 욕을 내가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도 그 댓글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바뀐 것도 있었어. 그 사람 때문에 이빨이 앙다물어지는 거야.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원하는 게 내가 방송 망하는 거라면은 나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못 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막 진짜 공격들이 다 들어와도 나는 방송을 항상 했어. 왜냐면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얼굴을 보이고 더 편하게 방송을 하고 해야지 저 사람들이 배가 아플 것 같은 거야. 뭔가 동기부여도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방송 보실 때막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 있을 때 공격들 많이 들어오잖아, 솔직히 라이브에. 막 무슨 뭐 너도 맞지? 너 아니야? 막 너도잖아. 말해서 방송 망해라. 너도 좀 있으면 망하겠네? 뭐 누가 터졌는데? 뭐 누구누구누구 터졌는데 그러겠네? 이런 댓글들을 봤을 때 사실 시청자분들은 언니 그냥 조금 쉬고 오시는 게좀 어때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어, 몇 번이나.
매니저들도 나한테 따로 전화가 와. 그냥 좀 쉬라고. 왜냐면은 지금 너무 민심이 안 좋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댓글도 너무 심하고 공격도 너무 심하니까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나는 그 댓글 보면서 또 생각을 바꿨어. 내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맞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왜 쉬어야 되냐고.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정말로 직구석에서 1년 365일을 붙어있더라도 내가 정말로 더 잘되고 아무 일 없이 편하게 방송하는 모습을 정말로 눈에 가시처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 그 사람한테 오히려 나중에는 고맙더라고. 그래, 너, 내가 너 때문에 잠깐은 진짜 정신병 걸린 것처럼 진짜 막 정신 싸나왔는데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었다 라는 생각에 너는 얘는 그래도 그냥 냅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때서부터 뭔가 마인드가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방송하면서 지금 제가 방송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하나예요. 그 댓글이 진짜로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또 사람이지라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런 댓글을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또 눈에 가시처럼 또 얼굴이 계속 보여야 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도끼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그 악 있잖아, 악발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도 그냥 그게 잊혀지더라고. 그렇게. 그 뭔지 알지 여러분들? 최고의 복수. 최고의 복수는 내가 평온하게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게 최고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멋져야 되고 내가 더 당당해야 되고 내가 더 아무렇지 않아야 돼.